2014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터키와 투르크창과 이슬람권의 영적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신실한 우리 중보기도 동역자님께 평강의 하나님께서 새해에도 큰 은혜와 축복이 우리 동역자님과 가정과 사역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2014년도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기대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전략을 뛰어넘으신 성령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이슬람권에 있는 수많은 무슬림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하신 그 마음을 올해에도 우리 가슴에 담아 그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그 땅 가운데 세워지는 그 놀라운 영광된 그날이 오기까지 우린 계속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함께 달려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중보 기도 동역자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올해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평강의 얼굴을 드셔서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시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시고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으로 존귀하게 쓰임받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오실 날도 멀지 않았습니다. 우린 더 깨어서 기도하고 더 경성해서 이 세상에 악하고 패악한 세대를 향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선포하며 이웃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그리스도인,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 열방과 민족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 온 성도와 중보, 기도, 동역자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도록 우리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할 때 하늘의 군대가 동원되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우리는 기대합니다.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